선배 연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공공기물이야? 왜 만져 남의 남자를? 풍기 문어발이 죄인 선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유전자를 개조할 순 없잖아요. 유전자 개조? 하지 마요. 그렇지. 그러지 마요! 개주는 아니지만 개선은 할 수 있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 인간의 유전자 30억 개의 염기쌍 중 발현되는 건 고작 2만 개. 타고난 염기 서열은 바꿀 수 없지만 기능은 바꿀 수도 있다. 연우 씨의 바람둥이 유전자 스위치는 꺼버리고 발현되지 않은 유전자 29억 9,998만 개 중 어딘가 숨어있는 순정남 유전자를 켠다. 사회신경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레리영 교수 연구팀은 바람둥이 목초지 들쥐 수컷에게 순정남 대초원 들쥐 수컷의 바소프레신 수용체 유전자를 넣었다. 그리고 바로 바람둥이 수컷은 헌신적인 남편으로 탈바꿈했다. 그렇다면? 극장에서 혹시 추울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덮고 있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반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데요. 엄마도 길 잃어버리면 누구랑 전화번호 모른 척하래요. 엄마도 맨날 같이 죽자는 소리만 하고 거지라고 놀리는 둘 때문에 쓰보다 아저씨가 더 나빠요. 선생님 이래도 안 미워요. 그렇게 우시면 근손 싫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수분 덩어리거든요. 지금 근손실이 문제예요? 성민 씨는 심장이 철판 까셨어요? 저 조그만 아이한테 저 다크나이트 카드가 세상에 전부인데 저걸 아저씨한테 줬다고요.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이제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왠지 우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이게 훈련적이지 어떻게 여자친구냐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경탐씨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뭐 대사랑 겸등이라든가. 그래, 어, 그렇지. 그렇게, 그래. 그렇게 모조리 잘글잘글 씹어먹어버려. 어, 잘한다. 아니, 이게 피 나오는 거는 못 본 남자지 완벽하게 적응을 했네요, 소희 씨. 아, 그, 아니, 사운드가 너무 풍부하고 현장감 넘쳐서 자꾸 몰입하게 되네요. 연우 씨. 네. 저 할 말 있는데. 어, 네. 활달한 분위기. 어, 너무 밝아요. 저 중요한 말 할 건데. 중요한 말? 어, 어떤 분위기가 필요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감성적인 분위기 아니면? 어, 이조명이면 될 것 같아요. 말해봐요. 선물이에요. 또? 팔찌면 충분한데 또 무슨... 이게 뭐예요?
향수는 아닌 것 같고 또 발모제, 촉진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PGS라고 플레이보이 진 서프레서라고 하는데요. 바람둥이 유전자 억제제? 제가 요즘 개발 중인 건데 연우 씨가 뿌려보면 어떨까 해서. 소진 씨는 아직도 내가 풍기 문화발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뭐 저는 그런 거 진짜 아니고 그냥 학구적인. 좋아요 뿌릴게요 이 미스템. 진짜요? 진에 부탁이 있어요. 아 뭔데요? 다 말해봐요. 같이 해외 가요. 네? 해외여행이요? 거절인 거예요? 그럼 나도 뭐 이거 아니요 가요. 근데 그 얼마나 가면 되는데요? 최소 5박 6일. 5박 6일이요? 5박 6일 동안 집콕하면 소원이 없겠구만. 여행 다녀오면 소진 씨도 좋아할 거예요. 내가 장담해요. 대신 하루에 3번 꼭 이 미스트 뿌리는 거예요? 좋아요. 소진 씨 만날 때마다 뿌릴게요. 약속.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괜찮아요? 잠깐만, 내가 볼게요. 잠깐만. 눈에 뭐가 들어갔네. 뭐가요? 연우가 헤엄치고 있네요. 어린아이처럼 퐁당 퐁당. 연우씨 갑자기요? 지금 좀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차는 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연우씨 이건 좀. 소진씨. 소진씨? 시트 옆 스위치 반대로 누르면 돼요. 검지손가락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왔냐? 옳지. 너 정체가 뭐냐? 그 꼬마가 뭐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옆집 아저씨.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신부님, 제가 왜 장롱에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하십시오. 저한테도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윤혜. 근데 제가 윤혜가 죽는 걸 방관했습니다. 윤혜를 괴롭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수학여행 둘째 날 밤이었어요. 걔네들이 윤혜랑 제가 있는 방으로 찾아와서 윤혜를 미친 듯이 때리고 옥상으로 끌고 갔어요. 장롱 속에서 술병 고민했어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근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야 되는데 말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장롱에서 안 나가서 윤혜가 죽은 건데 전 아직도 숨고 싶어요. 아무도 잘 못 찾게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살게요. 한나자매. 네, 신부님. 어떤 나무는 평소에는 꽃이 없지만 불에 타고 나면 꽃을 피웁니다. 안나자매님 인생에 시련의 불이 있었다면 그건 꽃을 피우기 위해서일 겁니다. 꽃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안나자매님 가슴에 꽃으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